이거 64로 해서 빨리 갑시다. 진짜? 어. 스피디하게? 왜냐면 79명이니까 이건 이렇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따다다닥. 진짜 스피디하게. 진짜 스피디하게 가자. 어. 별! 자. 총수 이상한 말로 하면 총수 치지 마. 앉혀, 앉혀, 앉혀. 자, 여러분. 김밥 천국 좋아하나요? 아, 좋아하죠. 네. 좋아하나요? 김밥 저는... 헤븐. 네. 아, 네. 괜찮은 거니 어떻게 고종수가 이제 옛날에 올스타잖아요. 아, 그래 전설이죠. 네. 괜찮은 거니 그 헤븐이란 노래예요? 투 헤븐. 아 투 헤븐. 그 헤븐은 김현성의 헤븐. 아 나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못 알고 그쵸? 있나라고 생각했어. 그건 나의 행복, 그건 나의 전부, 헤어질 순 없어요. 이게 맞아요. 이제 헤븐인. 네. 깨알같이 가서 들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둘 다 김밥 조국 좋아하고. 아, 좋아하죠. 저도 뭐. 뭔가 이 마땅한 대체제가 없을 때 이 정도 평타 치는 곳은 잘 없다. 가죠. 가죠. 64 빠르게 갑시다. 빠르게 갑니다. 난 둘 다 안 먹어봤는데 빠르게 어떻게 가죠? 아니 이거 땡초 김밥이라는 건 밥이 있는 건가요? 지금 땡초만 있는 거 아닌가요? 밥 대신에 땡초가 들어가는 이거 벌칙. 이거 김밥 해보냐? 이거 김밥 지옥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이게 바로 지옥이다. 네. 해로 김밥. 이거 지옥이야. 저는 낙지덮밥 거예요. 네, 저 낙지. 차라리 낙지덮밥 네. 가겠습니다. 네. 이게 오징어덮밥이랑 같은 어떤 그 장르라고 봤을 때 네. 오징어덮밥은 귀기죠. 그렇지. 김치김밥도 있구나. 전 떡국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다. 떡국. 떡국. 은근 괜찮아. 송으로국밥 있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김밥 천국이 약간 로컬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밥 천국이 이게 무슨 맨 그냥 이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체인점은 메뉴 하나 자기 마음대로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김밥 족궁 사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 내가 봤을 때 본사에서 와서 모를 수도 있어. 아니 그거야.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특허 신청을 못 냈대. 그래 본사 자체가 지금 그래서 사실상 제각각이야. 그래. 난 치돈. 저도 김천 돈까스지. 네 치돈. 치돈. 김밥 족을 손으로 국밥 너무 안 어울리잖아. 아유 그렇지 치돈. 난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김치만도 어디서 개 근본 없이. 진짜 맛없게 찍었다. 제육! 난 제육. 제육이지. 우승급이야. 만둣국! 난 육개장. 김밥 초코 육개장 있어? 있어요. 나 안 먹어봤어, 육개장. 야, 이런 류의 분식집에 육개장이 있어요. 육개장. 오케이! 아이씨. 왜? 아까 봐라. 진짜, 아까 전에 떡국 괜찮고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이게 아니 이게 떡국이야? 만두라잖아. 야 만두라 떡국이나 똑같은 씨 그걸로 갖고 왔는데. 아니 떡국 올렸으니까 육개장 하나 올리라고. 네가 좋아하는 걸 올리. 거기서 공평하게 무슨? 이거 봐. 떡국이가 뭔데 왜? 이거 씨 이빨 자국 아니야 이거? 어떻게 침이 이렇게 튀지? 육개장. 네, 육개장으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걸로 좀 해보세요. 아 됐어요. 자, 제가 김치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김밥천국에서 갈비탕을 먹진 않겠습니다. 김칼. 김칼. 나도 김칼. 네. 차라리 칼국수가 낫죠. 분식같이. 아, 소세지 김밥이 맛있는 거는 그게 저 마녀김밥이 맛있어. 마녀김밥. 소고기. 맞아. 마녀김밥 맛있어. 소세지 김밥에 특화된 데가 있어요. 있어요. 네. 소고기로 합시다. 청국장이 있어 김밥천국에? 아직 내가 김밥천국의 반도 맛을 못 봤나 보다. 그러니까. 김밥천국에 수많은 찌개가 있지만 청국장을 시켜본 적은 없거든요. 너도. 청국장은 야. 근데 칠리탕 지금 시켜봤어요. 이거 어디야? 우린 천국 못 가겠다. 야 이게 야, 우리는 지옥밖에 못 가.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청국장은 못 끓이면 되게 맛없는 그래.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 이건 어차피 납품 받은 거야. 칠탕은 그냥 튀기고 소스 그 치즈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청국장은 맛있는 곳에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칠탕. 너무 당황스럽네. 동네. 지가 하지 마 야 진짜야? 동태탕은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완도 쪽의 김밥천국이나 저기 울릉도 쪽 김밥천국 해변 속초 쪽 김밥천국 아니면 속초 안 나와요. 이게 뭐야? 잠깐만 흑산도 자 비냉으로 갑시다. 비냉. 동태탕을 봐라. 아 이때 근데 도심인데도 이때 동태탕 진짜? 와 오삼 그렇구나. 오삼 삼계탕은 뭐야? 오삼 오삼이지. 네. 우리 동네 사이다. 사이다 팔지. 그렇지. 나 사이다. 우리 동네 야, 우리 동네 있대. 우리 동네 동태탕 꿀벌땡땡 어디 살아요? 와. 꿀벌땡땡 어디 살아? 꿀벌땡땡. 나 사이다. 사이다야? 아, 카레 싫어해서.
나는 카레덮밥인데. 나 사이다요. 이거 어쨌든 이것도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 천국 카레 솔직히 말해 좀 밍밍해요. 울산이래 울산. 아, 울산 동태탕 있대. 아~ 나중에 울산 가면 가보죠. 그래, 그래, 그래. 김밥 천국 동태탕. 오뎅. 오뎅. 난 오뎅 좋아해. 나도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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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 만두는 사실 김밥 천국이 원조라고 볼 수는 없고. 저런 데 아니야. 북촌 손만두 이런 데가 좀 완전 마포만두. 아니 마포만두 대신에 김밥 총 저기 갈비 만두니 그 바르다 김 선생. 바르다 김 선생도 있고. 그렇지. 근데 저... 요즘은 갈비 만두는 향만 막 추가돼서 갈비 향이 달아. 아, 나는 만두 다 좋아하는데 나 갈비 만두는 조금. 나도 처음에는 좀 어? 만두가 갈비인데 어. 이제는 나도 물리더라고. 새복. 나도 새우볶음. 이제 이런 게 무난하거든. 그래. 가서 먹을 때. 알타. 아이, 치킨 가스죠. 야 근데 알탕도 있나? 동태탕이 있으면 오, 알탕도 있겠지. 동태탕이 있는데 알탕 있겠어? 왜냐면 동태에서 알만 빼면 되거든. 어. 그럼 알탕이에요. 그래. 치킨가스. 튀김이죠. 와, 그래도. 근데 진짜 맞다가리 저렇게 생겼네. 진짜 진짜. 근데 진짜 김밥천국에서 찍은 것 같아. 이거 메뉴 봐. 여기. 그러니까. 메뉴 봐. 어. 야 갈비탕, 닭게장, 아, 육게장. 여기 다 있다. 다 있네. 우거지 갈비탕. 내 스페인 친구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제일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김밥천국입니다. 다 있으니까. 메뉴가 존나 그래, 많잖아. 그러면은 저 요리사분들은 저 요리를 다 만들 줄 아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나한테. 어. 와, 치킨가스 근데, 와, 이거 비주얼 뭐냐? 치킨가스. 이 사진에 매료되지 마세요. 오케이. 양평해장국. 양평해장국 있어요? 와 그렇구나. 아, 나 계란찜도 있는 거 못 봤는데. 아 계란찜은 있을 거야. 난 그럼 계란찜. 나도 계란찜. 여기서 양이 안 먹을래. 어. 양이는 양의집 가서 먹어야지. 참김. 아 참김이죠. 네 참김. 난 참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김치볶음밥. 스페셜! 스페셜! 이거 거의 1위급이야. 이거 거의 1위급입니다. 저 쫄면 보이죠? 쫄면. 쫄면, 돈까스, 그리고 김밥이. 아, 그렇지. 스페셜이지. 이건 스페셜이야. 이 메뉴를 참 잘 만들었어. 그럼. 그리고 난 이름이 좋아. 스페셜 정식. 스페셜이지. 그러니까 스페셜. 정말 스페셜 하거든. 네, 여기 안에서는. 맞죠. 왠지 여기에서 스페셜 시키잖아? 좀 부자된 느낌. 그럼, 맞죠. 아, 내가 여기서 존나 플렉스 한다. 이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 가져야지. 이거 딱 시킨 다음에 어. 한번 쭉 둘러봐도 돼. 아, 네. 사실상 제일 비싸. 그래. 네. 그렇습니다. 치마를 팔아요? 김천에서? 치마 팔지 않나? 치킨 마요는 한 솥인데. 그렇지. 나 대학생 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 치마. 난 치킨 마요 하겠습니다. 제일 나도. 분식에 가까워. 나도. 그리고 나 치킨 마요 좋아해. 저거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어. 치킨 마요. 라볶이지. 라볶이지. 김천 라볶이지. 라볶이 괜찮아. 난 라볶이보다 라볶이야, 김천. 진짜, 내가 데이트할 때마다, 진짜, 열이면 열. 그러니까 뭐, 분식 먹을 때 있잖아. 난 라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라면이면 라면, 떡볶이면 떡볶인데, 라볶이는 무조건 먹자고 하더라고. 여성분들이 좋아하지. 라볶이에, 그 참치김밥. 아, 좋지. 항상 먹더라고. 완전 둘 다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둘 다 안 좋아해요. 참치김밥은 형 비교적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저 어. 참치 별로 안 좋아해요. 라볶이. 네. 나는 떡볶이보다 라볶이에요. 라볶. 라볶. 근데 라볶이 맛있어. 잔치국수. 잔국. 잔치국수지. 소고기 묵으로 판단 말이야. 소고기 묵고도 참 맛없게 끓이기 어렵잖아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고기만 괜찮으면 아, 웬만하면. 진짜 좋아하는데, 소고기 묵. 아, 좋지. 나 경상도식 그 소고기 국밥도 좋아해. 어, 아, 그래. 네. 빨갛게. 야채 비빔밥이 있어? 이거는 생채 비빔밥 아닐까? 생채 비빔밥이 있어, 그러니까? 어. 있을 것 같아. 네. 저는 개김. 계란말이 김밥이 있겠지. 맛있어요, 근데 저거. 요런 느낌은 그 봉천동의 진순자 김밥이라고. 아, 저거 뭔지 알아요. 네. 아! 야, 이 방송을 볼지 모르겠는데? 그, 제주도에 정이 가는 김밥, 아. 저기, 오는정 김밥, 오는정 김밥. 워낙, 개레전드입니다. 오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나 이번 제주 여행 갔을 때. 어, 거기서 어떤 분이 형 봤다 그러던데? 댓글에 어, 맞아. 보니까? 마스크 쓰고 갔거든? 그 사장님이 날 알아본 거야. 어. 근데 거기 연예인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 왜냐면 너무 유명한 데잖아. 근데 나한테, 어? 마스크 썼는데 그래서 사진 찍고 막 그때 사진 찍었는데 진짜 아침에 가서 다음날 걸 예약했거든요. 다음날에 받아갈 수 있어서 근데 사장님이 알아봐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진짜 깨지자는데 찍자마자 한 두세 명분이 같이 사진 찍었어. 아, 네. 근데 너무 깨지자 했거든. 막 눈곱도 막 달려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김건인가? 이름이 외자야. 어 김건. 건이라는 친구가 이제 축구선수래. 아, 그러면서 나를 내 채널 많이 본대. 혹시 건이가 보고 있다면. 어, 건아. 어, 김밥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났다. 그래. 어,
화이팅! 꼭 해달라고 했거든. 어, 화이팅! 네. 사장님, 다음에 가면은 그냥, 이러면 또 안 되지. 기다려다 먹어야죠. 그래, 그래, 그래. 나 근데 네. 안 기다리고 먹었다? 왜? 그러니까 나는 예약해야 되는 거 몰랐어요. 어. 나 그때 제주도 그 소집 갔을 때, 갔어. 그래서 이제, 저 김밥 혹시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 저희 예약 안 하면 못 사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취소 전화가 온 거야. 아, 딱! 스케줄이! 그래서 어. 그거를 바로 했는데,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운이 좋았네. 네. 나는 이거 계란말이 할게. 계란말이. 네. 돈까스 김밥 난 할게요. 전 매운 거나 이런 거 별로 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 비국. 너도 밖에서 매운 거 별로 안 먹잖아요. 꼭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김밥 조금 그 거기서 먹어야지. 비빔국수. 야 봐봐라. 김밥 전국의 어떤 그 이 딱 맞는 거 옆에 라이터 이제 한 대 딱 빨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저씨 비빔국수요 아줌마 비빔국수요 한 다음에 이제 한 대 빨고 들어왔어. 원조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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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김밥 소불고기 덮밥 쫄볶기도 있지. 그래. 있지 쫄볶기 아, 있지. 근데 난 쫄면에 저 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김밥 천국에 라볶이나 쫄볶기는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소불고기 덮밥이 참 오묘한 음식이에요. 이 고기에 따라서 이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고기 질에 따라서. 그리고 달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좀 비교적 짤 수도 있고. 난 쫄볶기. 이거는 쫄볶기죠. 그렇지. 확실하지. 분식해야지. 황태탕. 튀김으로 갑시다. 야, 곰태탕도 있는데 황태탕 있겠지. 네, 공화. 황태장국 이런 거. 뭐야? 아, 나 콩나물국밥 있는 거 봤어. 알아, 아, 있어, 진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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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 봤어, 저거. 나 그걸 심지어 먹어봤어. 어. 콩나물국밥. 나 콩나물국밥 어. 졸라 좋아해.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붙냐? 콩나물국밥이랑 순댓국.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대는 저거 순대에 별로 맛없는 거 쓰잖아요. 그럼 끝이야. 당면 순대 쓰면은 순댓국에는 안 돼. 근데 비교적 콩나물국밥은 그래도 좀 균일하지 않아? 왜냐면 만들어진 육수가 올 거야. 그래. 나는 콩나물. 나도 콩나물. 치즈김밥. 치즈김밥. 띠디김밥이죠. 띠디김밥. 띠디김밥. 이거는 군만두가 아니에요. 그래, 사실. 네. 군만두 하면 추면이죠. 와, 난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나도 저 생각과 스타르타르 소스 해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가서 시켜서 먹어야 돼. 아, 그러면 스마. 스팸마요. 스마갑니다. 나도 그렇게 스마, 생각하니까. 나 원래 강타. 네. 나 생선가스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가서 시켜서 먹어야 하니까 스팸마요. 공깃밥! 오! 공깃밥이요. 라면에 공깃밥. 공깃밥. 무조건이지. 공깃밥이야. 공깃밥이야. 공깃밥. 내장탕, 추맨과 내장탕이죠. 아, 그렇지. 아, 공깃밥이야. 떡볶이! 떡볶이죠. 떡볶이. 아, 쫄면도. 유... 아, 아, 유명해.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잠깐만. 아, 라볶이가 올라갔으니까 쫄면 올립시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둘 중에 그냥. 그래, 둘 중에 그냥 고르자. 네. 협회성을 고려하면 안 돼. 형, 뭐야? 떡볶이는 떡볶이 집에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쫄면. 난 떡볶이. 쫄면. 아 쫄면. 벌써. 아. 아. 그 나 김복. 나도 김복. 김치볶음밥. 은근히 맛있다. 아, 은근히 아, 맛있어. 자극적이고. 그리고 아. 김복도 솔직히 실패하기 어려워요. 맞아. 근데 저게 또 은근히 맛있는 데랑 맛없는 데랑 좀 다 달라. 라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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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김. 저 오뎅. 오뎅. 근데 김밥 종류에서 오뎅 먹은 적 있어요? 네. 오뎅만 따로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여러 명이 갔어. 떡볶이 시키고 돈까스 시키고 김밥 시키고 그리고 오뎅 시켜가지고. 아 그래? 네. 나 옛날에 수빈이 형이랑 그 수빈이 형 스포티비 다닐 때 새벽에 중계 끝나고 나서 김천 가서 막 먹고 그랬어. 아침에. 근데 라면이 없다. 내가 봤을 때 아. 없어. 79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는 거 빠져있는 거 중에 15개가 빠졌잖아. 이거는 오뎅. 왜? 계란말이 김밥은 아까 얘기했던 봉천동 진순자나 아니면 스쿨푸드 쪽이 스쿨푸드 거기야. 맛있어요. 뭐 계란말이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조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난 그쪽이 낫다고 봐. 오뎅 스페셜. 비냉은 더 잘한 데 가서 드세요. 스페셜. 스페셜이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잖아요. 스페셜. 스페셜.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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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므라이스 하겠습니다. 나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한때 또 오므라이스에 또 빠졌었던 시기가 그렇죠. 있지 않나요? 오므라이스, 킹오므라이스. 오늘도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아, 진짜? 그 축풍밥처럼. 네네네, 오므라이스 먹었습니다. 오므라이스 좋지. 네. 스마! 아, 나도 스마. 스마. 스마, 스마. 새복! 아, 나도 새우볶음밥. 계란찜이 있냐?
튀김. 아, 치킨밥이죠. 치즈, 치즈, 네, 치킨밥이죠. 치즈. 네. 아, 그걸 빠르게 빠르게 갈리네. 나 떡국! 떡국. 저 떡국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요. 저기 밥 말아 먹으면은. 그래도 김밥 천국에는 소고기 김밥이 있어야 돼요. 소고기 김밥. 떡국. 일부러 내가 말할 때 아니야. 이랬다가 이 개. 생각했어, 생각. 아. 야. 아니, 왜? 김밥 천국이 여기 떡국 천국이냐? 야, 무슨 떡국 열차야? 떡국을 왜 골라? 이건 복만대. 야, 김밥 천국이 김밥을 하나는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소고기 김밥 많이 먹어. 어? 떡국 천국이다. 떡국. 떡국. 졸볶이. 아, 저 육개장. 졸볶이죠. 분식집이야 여기. 나는 그 쫄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그지 같은 데가 있어. 그지 같은 데. 네. 곰이라고 해주세요 차라리. 예예. 예. 예. 원김, 원김이죠. 네. 원김이지 이건. 치마. 나도 치마. 나도. 저 공깃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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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깃밥이지. 아 잔치국.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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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국수죠. 쫄면. 난 치과. 쫄면. 아. 저 사진. 아니 사진도 너무 쓰레기야. 진짜 맛대가. 아니 진짜 내가 만약에 치킨까지 시켰는데 저렇게 나오잖아? 나 안 먹어. 나 진짜 컴플레인 걸 것 같아. 이 조금만 여기 소스 바르면 레드카드예요. 조금만 빨개지면. 어, 맞아. 네. 라볶. 나도 라볶. 라볶이. 아 라볶 근데 좀 사기야. 오므라이스. 나도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에 김밥이 들었어. 내가 봤을 때 스페셜 정식 우승. 아, 우승급이죠. 아, 우승급이다. 떡국. 아, 나도 떡국. 떡국. 아, 내 떡국. 야, 여기 떡국 솔직히 말해서 존나 그 조미료. MSG 먹었다. 어. 최고. 진짜 생각 없이 먹기 좋은 최고, 최고. 제육이죠. 아, 근데 이거 좀. 아, 아 이거 김치볶음밥 세. 근데 그래, 난 제육이에요. 나 김복. 난 제육. 남자는 제육이지. 아니야, 제육덮밥은 김밥. 아. 좋지 맛있잖아요. 아니, 아, 나 이거 저 너무 고민된다 이건. 아, 이 제육떡밥이 이 제육떡 김치볶음밥은 모든 김밥 전국에서 퀄리티가 보장되는데. 평타. 제육떡밥은 고기에 따라. 아 고기에 따라 또 양에 따라. 잘못하면 조금 냄새 날 때도. 양에 있고. 따라 또 이게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도 비슷한 가격대에 고기를 먹을 것이냐. 가격이 비슷한가? 그래, 아, 뭐 거의 뭐 500원 차이겠지. 비슷한 가격대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는 그 김치만 넣은 김치볶음밥을 먹을 것이냐. 밥 한 끼 먹는데 고기의 양을 생각하면서 먹나요? 아니, 먹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아니, 고기. 그 시절이 있었어요. 고기의 양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에이. 제육. 제육! 난 김복. 채팅창에서 지금 통수각 보는 중 번개맨. 아니. 말이 길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고민된다. 내 진짜 김치볶음밥도 아까 형님 얘기가 딱 맞아. 이거는 어디 가도 평타를 쳐요. 그래. 제육이다 이거. 김치볶음밥. 오 진짜? 나 돼지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 원래 이렇게 김치볶음밥 싹 깔아주고 그 다음에 제육 딱 골라야 통수인데. 아니 나 통수 안 쳐. 통수 안 친한데요? 잔치국수. 잔치국수. 전 오뎅이긴 한데. 통수를 안 치긴 뭘 안 치. 존나 반패시가 누구요? 어때 가도 안 오는 회장인가요? 그게 일어나지고? 네, 네. 잔치국수. 잔치국수. 그래도 쫄면. 나 공깃밥. 공깃밥이야? 아, 나 쫄면 안, 별로 안 좋아해, 나. 쫄면. 오, 좋아. 쫄면 김밥 레전드. 그렇지. 아는구만. 세복. 세복. 내가 라볶이면 이걸 하겠는데, 쫄, 나 세복. 넌 원래 뭐 하려고 했어? 아, 몰라. 저 흑미밥으로 했나봐. 아, 스페셜. 와, 스페셜인데. 스페셜은 못 이긴다. 스페셜은. 우승급이야. 그래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까 종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가 크냐면 이 플랫스가 존나 커요. 저거 시키는 순간 약간 골든벨 울린 느낌이란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김밥천국 내에서
그 딴 사람 까불 수 있어. 정신. 그, 거기 안에서 봐. 아니 안에서도 보통 있으면 뭐 드실 저 라면이요 이렇게 했는데 스페셜 하나 주세요. 만약에 형이 딱 스페셜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스페셜 먹는다. 스페셜 시킨대 스페셜. 스페셜 와 존나 봐. 존나 존나 와. 아 또 돈 만 스페셜 먹어 이제. 스페셜이죠. 네. 라볶이. 라볶이. 라볶. 떡국. 떡국. 아 오므라이스. 맛있는데 떡국. 어 오랜만에 나왔다 이거. 떡국이라면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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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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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떡국 가겠습니다. 오케이 떡국. 오케이, 오케이. 와 인정이야. 떡국 떡국 떡국. 은근 괜찮아. 잔치국수. 난 새우볶음밥. 난 잔치국수. 잔치국수. 오케이. 아 잔치국수 맛있긴 하지. 한국인의 밥상에 또 라볶이. 라볶. 라볶. 라볶 결승이네. 스페셜이지 그러면 이쪽은. 아, 그래도 스페셜입니다. 스페셜이에요. 이 스페셜이 왜 나오냐면 김밥 천국에서 김밥도 먹지. 그다음에 돈가스도 먹고 쫄면. 쫄면에 매콤함도 그럼. 있지. 야, 이거 너무 있어. 괜찮아. 그리고 저 옥수수 콘까지. 때에 따라서 김밥 천국에 따라서 옥수수 옆에 과일 칵테일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저 소스에다가 김밥도 찍어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 그 술 칵테일 말고. 그래. 아, 과일 칵테일 있어. 있잖아. 맞아, 맞아. 어, 뭔지 알아. 과일까지. 그래. 네. 스페셜. 스페셜. 야 이거는 결승에 오를만해. 둘 그래, 다. 그래 둘 다 인정이야. 그러니까 라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 커플 메뉴였어요. 아. 왜냐면 여자친구 앞에서 플렉스 하고 싶잖아.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 싶잖아. 그래, 그래, 그래. 오빠 그냥 라볶이 그냥 먹을게. 뭔 라볶이야. 스페셜 먹어. 스페셜 먹어. 아니야 오빠 나 라볶이로 돼. 스페셜 아, 먹어. 그러니까 여기 라볶이 하나, 스페셜 하나. 둘다 어, 멋있게. 나 오늘 여자친구 앞에서 알바비 받았어. 어, 이러면서 옛날 여자친구분이랑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 만났을 때 이제 30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네. 이제 슬퍼지잖아. 네, 네. 어,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어 그래. 그래서 라볶이 하나 스페셜 딱 했을 때 그런 어떤 허세. 야 스페셜 정식 내가 봐 김밥 천국의 메인스트야. 어 다 있는 거야 여기. 여기 홀란드도 있고. 맞아 스페셜이야. 그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스페셜이야. 케빈 더브라이너도 있고 다 있어. 난 개인적인 선호도는 라볶인데 근데 스페셜이 그래도 우승이 아닌가. 스페셜. 아 스페셜은 무조건 시켜야 돼. 스페셜. 왜냐면 김밥 조금 한다는 것 자체가 빠르게 뭔가 허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고민이 필요 없는 그리고 모든 김밥 족국이 있는 메뉴. 그렇지. 스페셜. 지금 여기 보니까 로컬 룰에 따라서 어디는 쫄면하고 라면 주는 애가 있대요. 야 라면 주면 완전 짱이지. 조그맣게. 어떻게 라면을 뭐, 줘? 뭐 아까 라면 주는 데도 있으면 이렇게 나와. 라면을 한 끓여준다고? 하나를 다 주진 않겠지? 라면을 추가해야 된대. 그래? 아 라면 추가해도 괜찮아. 그러면 아까 누가 라면을 주는 데도 있다고 그랬는데. 야, 라면 진짜? 주면은 그 저거 어떻게 우동 주는 데 것도 있대. 이건 오케이. 어. 아 우동은 이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우동도 더 좋다. 예. 여기 우동을 넣으면 우동이야. 여기 국물에. 아 그렇지 그렇지. 만두도 그렇지. 두 개 준대. 와 그 튀김 만두 주는 데 있어. 야, 맞아. 완전 스페셜이지 그거. 대 스페셜이지. 예, 스페셜. 그렇지. 가자. 랭킹. 저절로 움직이는 장국 저거 미스테리야. 아 그래? 저 존나 미스테리야. 가만히 있는데 테이블에서 장국이 막 움직여. 왜 근데 그것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가끔씩 내 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와.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어. 그 일자로도 아니야 드리프트 한다니까 이렇게 오면서. 근데 닉네임 춤추기. 자 랭킹. 그렇지. 아, 아 치즈 라볶이가 있었네. 아 인정이죠. 계양 돈가스 있고. 아 제육 3위. 시떡 있고. 김치만두 개념 존나 없네. 김치만두 어딨어? 아 여기 왜 어. 이거래? 김치만두 맛있어. 에이. 꼴등 뭐야 꼴등 꼴등. 근데 라면이 없네? 황태탄하죠. 여기 우리가 본 적 없는 음식들 다 여기 있어. 그래 저런 거 샐러드 김밥을 왜 먹냐? 아니야 소고기 미역국은 뭐냐? 이 떼조기 김밥은 이거 진짜 테러 아닙니까? 고추씨를 위에다 존나 뿌려놨어. 네. 그렇습니다.